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하나하나 한말 한말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몇번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우게 됐어요. 가르쳐드릴 게 없어요. 그만큼 아직도 제가 부족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혜 선배들이 기타선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가장 내가 조직 그다이를 메고 있는데 이건 언제서 메기 시작했느냐 하면 김용환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1호입니다. 피아노 정식으로 배운 분 1호 서울 우에노 제가 일본 우에노 나오시고 그래갖고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운 분이에요. 아주 그때는 대단했죠. 귀국하시고 나서 이화대학에서 오래 계시다가 그때 이화 전문이죠.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지금보다도 무대가 없어요. 무대가 없으니까 관중들한테 뭐 발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방송국도 딱 KBS 그때는 중앙방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프로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제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제가 명랑을 주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름을 잡았죠. 명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10명이 가면 6명은 다 인사하고 서로 지내고 서로 눈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그런 때입니다. 저는 뭐 그때 한참 뭐 날릴 때니까 이러고서 저 미도 밥서 저 천주교 이런 데쭉 가면은 저서 그 김용환 선생님이 오셔. 그럼 김용환 선생하고 난 아주 가깝게 다니기 때문에 아주 반갑죠. 아유 선생님 어찌 나오셨어? 아 홍 선생님 잘 만났어. 제가 찬전하시죠. 그날 모나리사 다방이라고 지금 저 유네스코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배울 만한 얘기죠. 그러나 저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가해. 놔줘야죠. 그냥 뜻이 없어요. 그냥 조마조마한데도 가니 나 바쁘니까 먼저 갑니다 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있었죠. 그날 모든 것이 망쳤어요. 그다음에 그분은 그만 다 갖다 쓰는 게 시간이 많으시니까 사람들 다 피해. 저 같은 사정이니까.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조옥소문 살짝 골목에 싸서 지나간 그 속으로는 아주 죄송스럽죠. 근데 그분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참 대안에서 서울대학 피아노 주임교수 김원복 이런데 그분을 가르치는 바로 그 피아노 저 대가십니다. 1호죠. 이렇게 훌륭한 친구이 노년때는 정말 할 일이 없고 무대도 없고 관용도 없고 정말 쓸쓸하게 사라지고 사라졌습니다. 천루같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그분들은 저분들도 15년, 20년 우익이 되시는 분들이. 근데 그 당시는 그분들이 하늘 같았어요. 제가 동경에서 막 공부도 하고 지구도 했는데 그 48년도죠. 정부가 들었습니다. 동창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들이 뭐 그런 식으로 막 누구다 누구다 하면 다 하니까 그냥 한자리 상호예요. 이 홍은표 태어나 참 유망주다. 이 한국에 귀국하신데 독창회 열어주자 해갖고 독창회를 열었는데 그분이 홍선생 이번 반주는 내가 해줄게. 그런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약관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하다못해 결혼식 축가 부를 때도 그분이 와서 축가를 쳐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뭐 그분뿐이니까 참 얘기하자면 뭐다참 슬픈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윤장인 우리 후배지만 그렇게 피곤을 이거 세상을 떠났죠. 천부가 가만히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한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쓸쓸하게.
그러니 그분들이 다 대가 되고 대한민국의 이 예술, 음악 그걸 발전시키고 기초가 됐은 분들인데 저와 같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저는 행복하죠. 그 행복한 그만큼 또 저도 이 사회에 환영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루라도 지내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좀 정치한 노래를 좀 해보려 합니다. 라스파니오라. 그 나중 좀 정치해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같이 불러온 좋죠. 같이. 네.